자, 백민준 42 통문장이고요. 오늘 단어 시험 퍼펙트에 이어서 통문장도 한번 잘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그래서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렇죠.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어, 민준이 유창성이라고 해서 막힘없이 읽는 게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놀아봤죠. 오케이, 잘 가, 재현이. 나의 아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래서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엄니니까 얘 따라가야죠. 나 또 애 안녕. 그래서 뭐? Can't you? Can't you understand? 됐습니까? 넌 누구를 이해할 수 없었니? Can't you understan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Who can't you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Okay.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아빠가 이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 그러는지 자초지정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빠가 뭔지 했길래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자초지정을 말하려면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I am이 아니고 I was surfing이죠. 오케이. 이거 가지고 뭐 해봤었냐?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만들어봤던 기억 납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did you? 오케이. 얘가 뭐로 바뀌면 you로 바뀌면 얘도 자연스럽게 뭐로 바뀌겠어? 아, 뭐. 오케이. 근데 물어야 되니까 얘가 일로 가겠죠. 그래서 what? Were you 하는 중인? Surfing. 하는 중인. 맞습니까? 네.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얘는 뭐해? 무슨 형태? 아래 과거형. 그래서 과거에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뭐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됐습니까?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요거까지만 이따 듣고 싶었어. 뭐라고 물었더라? 어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보잔 말이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ere you? 이게 똑같죠. Were you 나오는 거. What were you? Winning it. 그렇죠.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넌 뭘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오케이. 너 오늘 해설이잖아. 네. 여기서 할 거야?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My father became angry. 그렇죠.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자, 그때를 우리말로 풀면 내가 나의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다가 아니고 이었을 때 대신 왔다 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 대신 왔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읽기 연습할 때 했는데. 네. 오케이. When 어. 근데 다 맞았어요, 근데. When 오. I 아니?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선생님. 어. 진짜 근데 유연이 어. 뭐지? 영어 안 다니는데요. 어, 태권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 아, 맞아.
난 근데 이해가 안 돼. 태권도 부산 영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In my favorite game. 그렇죠. 뭐라고요? When in my favorite game.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이지 뭔 소리야? 뭐라고요?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네 아버지 언제 화냈니? 라고 묻고 싶대요.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네, 원래 모습. Becoming angr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보지 언제 화내셨죠?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ame angry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when 누가다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어? 왜 책가 됐어? 오케이. 이 문장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여기에 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생략됐다 했죠? 제가 충분히 공부한 중 이렇게 써 있지만 좀 더 영어스럽게 쓰면 제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그거 말했다 이 말이죠. 그 말했다. 여기에는 다짜 떼버리고 겉붙이는 뭐 대시 몇 가지 뜻이 있다. 무슨 뜻도 있고 저것 이란 뜻도 있고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뭐 만드는 뜻도 있다. 겉 만드는 뜻도 있다. 두 가지 넷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그가 무엇을 말했다? 그것을 말했다. 그거 뭐? 내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었다라 는 거. 어 이거 오늘 그 오 잘했고 몇 개 틀렸어요? 두 개 있고 그럼 고쳐볼래? 네 오케이 좋았어 됐습니까? 겉 만드는 데 실수 안만 길어봤자 이 긴 걸 요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거 말했어. He said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그는 무슨 말 했었니 what did he say 이 원래 모습 돌아가야지 얘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다 say 속에 did 그렇죠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했니 what he said What did he say? 그가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Wow! 좋아, 거기 찾았어. Wow. 좋아, 근데 이제. Very good. 자, 퍼펙트다. 집에 가져가세요. 됐습니까? 오늘은 복습이니까 1대1은 오늘은 안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라고 했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I wasn't studying up.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ill Gates, Tho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렇죠.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그대로 가면 된다 했어. 뭐라고요?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누가 인터넷 충분히 사용 못하는데?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라고 물어봤더니? Bill Gates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Very good.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느냐면요, 이게 이건데 뭐 긴 거 대신 왔죠. 뭐 대신 왔더라? 길게 짓도록 우리말로 딸이 무엇을 어떻게 뭐한다 사용할 수 없다를 믿진 않겠지. 없다에서 다다 떨어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무엇을 비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사람들이 그거 안 믿을 거야. 자, 그럼 이거 영어로 하면 뭐죠? 빌게이츠 토로 캔트 use the internet in love. 오케이, 이거 아까 가르쳐줬는데 that. 그래서 뭐 대신 왔죠? this는? that Bill Gates Tor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가 남았죠? 오케이, 잘못 쓴 거 고쳐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